여기 아 여기인데요. 아, 여기 제가 이렇게 예. 그다음에 업무 요청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때 요거 이제 오늘의 마지막인데 이어올 제가 요청한 것 중에 이제 옳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옳되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구체적 옳구나 법칙.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예, 교감 교장 선생님 혹은 다른 분들한테 요청을 하실 때그 다른 학교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요. 교장 교감 선생님도 안 들어요. 동료 교사도 안 들어. 이게 적어도 세 번의 건수가 있어야 돼. 어느 중 어느 중 어느 중 어느 초등학교 같으면 어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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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학교 이그저새 학교 이새 학교는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제안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수능 감독하는 다음 날 학교 휴업인가요? 아닌가요? 재량 휴업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수능 다음 날? 에 휴직도 괜찮아. 휴직, 자율연수 휴직 있잖아요. 자율연수 휴직. 네. 자율연수 휴직. 수능 다음 날? 아, 재량. 근데 이럴 때, 고등학생인데, 고등학교는 무슨 점수 맞춰야 된다고 그날 다음날 학교 나오던데, 아이, 제가 수능 감독하는 날, 다음 날인데, 여선생님, 우리 부장님, 50대 부장님이 그러신 거예요. 아유, 어제는 집에 가서 빗자루질 하다가 앉아서 잤어요. 그러시더라고. 수능 감독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요청할 때 주변 학교들 이렇게 조사하셔서 이런 거는 뭐 금방 통제가 되죠. 단톡방 같은 데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몇 학기까지 이게 재량 휴업이 된다. 그러면 재량 휴업하지 하는 게 어떠냐. 예시를 주면 사람들이 설득이 훨씬 쉽습니다. 예시,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고3 담임 선생님들이, 어이, 그 무토 저기로 받으면 되지. 카톡도 있고, 애들 사진 찍어서 뭐, 아이, 그, 아유. 아, 고3 담임 선생님들은, 아, 그 시험 감독 안 하시잖아. 수능 감독. 참나. 아이, 그리고, 그게 하도 힘드니까 제가 2014년도부터 자꾸 교육감님들 괴롭힌 거예요. 교육부에도 그렇고 수능 감독한테 키높이 의자 제공해라. 그때부터 제가 한 거고 하여 그것도 그뭐 예, 뒷얘기가 많습니다. 키높이 의자. 근데 코로나 덕분에 됐어. 우리끼리 오늘 마지막 얘기 뒷얘기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였냐면, 그 의자를 놀래니까 공간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수능 감독할 때.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응시 인원이 줄었다네. 그러면서 공간이 좀 생겨서 그나마 의자, 키높이 의자는 말고 그냥 의자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뒷얘기. 그래서 인생이란 게 그래요. 중국 사람 살리는 게 진시황이랍니다. 만리장성. 병마용. 그 폭군인 진시황 덕분에 중국이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산다. 이 코로나가 덕분에 수능 감독 의자가 제공이 되기 시작했어요. 인생이 참 복불복 아닌가요? 아, 또 늘어나? 의자. 아, 근데 한번 제도 생긴 건뭐 없어지기 힘들죠. 예. 키높이 의자 아닌 이상. 네, 오늘 저 뒷부분에 여기 쭉아이 지난번 1학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
선생님들 꼭 적으세요, 이렇게. 수첩에다 적어놔, 이렇게. 이렇게 주고, 아니면 어디다가 게시판 만들어서 쭉 입력해. 억울하고 분한 일. 왜 어떤 날, 1년에 억울하고 분한 일 많으시잖아요. 이제 그거를 딱 적어놓고, 언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학교마다 이제 학교 교육계 평가를 하잖아요. 그때, 잘 들으세요. 학교 교육계 평가 맨 끝부분에, 맨 끝부분에 칸이 요만한 게 있어요. 거기 기타 의견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기타 의견을 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저는 거기다 3월부터 하여간 학교가 바뀌어야 될걸다 적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A4 용지를 한넉장 돼요. 거기 비니까는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기타 의견은 별첨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파일을 보내버려요. 연구부 평가 담당 선생님한테. 그러면서 그때 포인트, 미리 그거를 친한 선생님들한테 딱 보내는 거예요. 내가 교육계획 평가에 기타 의견에 이러이러이러한 의견을 낼 거거든요. 근데 혹시 이 설문이란 게 어차피 숫자가 중요하니까 여기 동의하시면 꼭 기타 의견에 써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 설문조사가 나오면 이한명 있으면 무시당해요. 근데 10명 있어서, 오, 그럼 이게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학교 떠날 때쯤 되면 첫 해에 내가 제안했던 건 거의 다 됐어요. 그런 방법, 이렇게. 자, 지금.